13장은 Organizing a Project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13장은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이 책 전체에서 아마 13장이 제일 길 거예요. 제일 긴 장인데 천천히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진행할 테니까 제가 하는 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혹시 100% 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중급 4년차, 지금 여러분들이 중급 3년차 수급을 하고 있잖아요. 중급 3년차의 거의 마지막 그 단계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중급 4년차에서 공부할 내용을 예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가볍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Organizing a Project 해서 일단 우리가 할 게 뭐냐니까 GitHub에서 이슈를 패치해오는 거예요. 이슈라고 하는 것은 GitHub에서 우리가 나중에 공동으로 프로젝트 개발, 오픈소스 개발,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소스 코드를 GitHub에 올려놓을 거예요. GitHub에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때 어떤 지금 만들어진 작성된 코드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개발할 모듈에 대해서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글을 올리는 거죠. 그러한 글들이 다 통칭해서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슈, 특정한 프로젝트, GitHub에 올라가 있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이슈들을 이렇게 불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인은행을 코딩을 한다. 무인은행을 GitHub에 소스코드에 올려놓고 어떤 부분이 동작이 잘 안되고 있다, 혹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제목과 내용을 개발자들 중에 누군가가 GitHub에 이슈 트래커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리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날짜와 일련번호와 함께 GitHub에 이슈 트래커란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불러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샘플로 하는 것은 API 돼 있잖아요. api.github.com/repos/user/project/issue입니다. 그래서 샘플은 우리가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토마스 뭐였던가요? 토마스 데이브죠? GitHub of 토마스 데이브 이죠? 이분이 이 책의 저자죠. 이 양반이 여기 올려둔 여러 가지 리파지토리가 있죠. 그 중에서 얼마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추가되어 있는 이슈들 중, 그죠? 이슈들 지금 6개 이슈가 있죠. 샘플로. 요 이슈들 중에서 몇 개 지금 코드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블록커트 네스티드 인 리스트 쭉쭉쭉쭉 돼 있잖아요. 요것들을 GitHub으로부터 불러와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예요. 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GitHub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 클라이언트 모듈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그리고 GitHub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예쁘게 이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포매팅 모듈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앱을 우리 작성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그러니까 아량글이나 어떤 독립적인 프로그램처럼 어떻게 포장을 해서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일단 그림이 그려졌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동작하는 내용, 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issues, 그래서 elixir이라고 하는 issues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이 issues입니다. 여기다 첫 번째 아규먼트 elixir을 주고 두 번째 아규먼트 elixir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아규먼트를 파싱을 해요. 파싱을 해서 name은 작성자가 되겠고, 프로젝트가 되고, 그리고 n 해서 몇 개의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들 중에서 이슈들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가져오겠는지, 전부 다 가져올지 아니면 하나만 가져올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져올지 등등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패치 프롬 GitHub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것이 GitHub JSON. 그런 다음에 이것을 internal representation GitHub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커니즘은 제이슨입니다. 이 제이슨을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형태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컨버트 모듈이 구성될 것이고, 자, 이렇게 컨버트가 된 다음에 다시 이 데이터를 솔팅을 할 거예요. 솔팅을 한다는 것은 여기 뭐 날짜 순으로 솔팅을 한다거나 혹은 뭐 댓글이 많은 순으로 조회수 순으로 솔팅을 한다든가 등등 솔팅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솔팅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솔팅된 것 중에서 몇 개의 파일을 가져올 것인지, 몇 개의 아티클이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네 개면 네 개, 세 개면 세 개, 그걸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테이블 포맷은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예쁘게 보여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이렇게 제목 표시줄 있고, 그리고 칼럼에 날짜 칼럼이 있고, 그리고 제목 칼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끔 해서 화면에 뿌려줄 수 있는, 그죠?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직접 작성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작성된 코드를 불러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둔 그런 코드들을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펑션이나 모듈을 가져오는 방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